안녕하세요, 앨리스 여러분. 오늘은 한딸기 장미꽃같이 고급스러운 꽃잎 드롭 귀걸이를 만들어봤어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방구 기침한 쌍, 꽃잎 4개, 잎사귀 4개, 양고리바 3cm 2개, 오링은 4오링, 1오링. 공구는 평지깨와 오링 반지. 준비물 확인도 끝났으니 시작해볼게요. 먼저 빨간 꽃잎에 잎사귀와 양고리바를 한 번에 연결해줄거예요. 평지깨와 오링 반지입니다. 좌우 오링을 열고 잎사귀 꽃잎, 양고리바 순서로 넣어줄 거예요. 앞뒤 구분 유의해주셔야 돼요. 넣고 오링 반지로 오링을 닫아주세요. 아래 초록 꽃잎도 동일한 순서로 만들 거예요. 잎사귀 꽃잎, 양고리바 순서로 껴주시고 오링을 닫. 자,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잡아준 후 오링을 닫아주세요. 이제 귀침을 달아줄 거예요. 1호 오링을 오링 반지로 연 다음 귀침 아래에 있는 구멍에 넣고 만들어준 펜던트를 넣고 오링을 닫아주세요. 1호 오링은 워낙 작아서 더 꼼꼼히 닫아주셔야 돼요. 틈이 없게끔 꾹꾹 닫아주세요. 한 짝 완성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빠르게 가볼게요. 오링 열고 잎사귀, 꽃잎, 양고리바 넣고 닫고 아래도 오링 열고 잎사귀, 꽃잎, 양고리바 넣고 닫고 라스트 귀침도 오링 열고 귀침 만들어둔 꽃잎 펜던트 넣고 닫고 짠! 완성! 부드러운 곡선에 꽃잎 모양과 반짝반짝 골드가 만나 한층 더 고급스러운 꽃잎 드롭 귀걸이.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진 귀걸이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려요.